선배 스타들부터 요즘 핫한 신세대 스타들까지 역시 모두의 영화 축제 같습니다. 그냥 바람 쐬러 한번 와야겠다 생각했는데 경쟁 부분에 네, 초청을 받았다고 해서 처음엔 조금 아이고 일이 많아지겠구나. 춤추면서 제가 어떤 경쟁력이 있을 거라고 제 상품처럼 이렇게 설명해 드리긴 그렇고요. 어쨌든 뭐 홍상수라는 브랜드만으로도 큰 경쟁력이라고 생각하죠. 너무 보고 싶어. 한편 드라마 넝쿨째 굴러온 당신에서 애틋한 모자로 진짜. 열연 중인 윤여정 씨와 유준상 씨. 연기파 배우 모자답게 칸에서도 틈만 나면 드라마 대본을 꺼내드는데요. 두 분 영화제도 좀 즐기세요. 같이 어머님이랑 이게 스튜디오에서 세트 찍으면서도 앞으로 이렇게 주말 드라마 찍으면서 엄마 아들 역할로 나와서 깐느에 같이 가는 일은 앞으로도 없을 것 같아요. 어떻게 그렇게 경우의 수를 짜더라도 바로 내일 폐막식에서 황금 종려상의 주인공이 밝혀지는데요. 좋은 소식 기대하겠습니다. 포스터가 좀 그랬죠. 다른 영화 포스터들에 비하면 뭐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하이 실종 패션을 선보였던 임수정 씨. 그녀의 노출은 애교에 불과했다고요. 요즘 극장 가는 여배우들의 파격 변신으로 뜨겁습니다. 충무로에 불고 있는 여배우들의 아찔한 경쟁. 이런 과감한 도전을 서슴치 않은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요. 용기라기보다는 힘들죠. 무슨 시합 나가는 선수 같아요. 89, 하나. 여배우들의 이유 있는 변신. 그녀들의 속사정 들어보시죠. 또 모른다고 생각하시죠. 지난 21일 영화 후궁의 언론 시사회 현장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취재 열기가 뜨겁죠. 바로 이분 때문이라고 하네요. 영화 방자전 이후 또 한 번 과감한 연기로 관심 받고 있는 조여정 씨. 이번 영화에서도 파격적인 장면을 연기했다고 하네요. 연기에 대한 부담 때문에 노출에 대한 부담을 들어갈 자리가 없었어. 연기를 너무 잘해내고 싶어서. 파격 노출을 감행한 여배우 그녀뿐만이 아닙니다. 2012년 봄 여배우들은 스크린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데요. 청순 이미지를 벗고 과감한 선택을 한 박시연 씨. 여배우들의 변신에는 나이 불문입니다. 신예 김고은 양도 당찬 연기를 선보였고요. 윤여정 씨도 파격적인 연기로 주목을 받았는데요. 사실 여배우 노출 연기의 시작은 50년 세월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한동안 여배우의 노출은 금기시되어 영역이었는데요. 나 때는 그런 씬을 찍은 적이 없어요. 우리 어렸을 때는 다 검열에 걸리기 때문에 그런 씬은 키스 씬도 이렇게 얼굴만 대고 이렇게 딱 딴 데로 넘어가지. 난 생전 처음 65세에 그런 씬을 찍었죠. 한국 영화 사상 최초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영화 춘몽. 당시 여배우들의 노출은 상상할 수도 없었다고 합니다. 한국 영화에서 여배우의 노출은 시대의 흐름과 같이 변화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1960년대는 검열의 시대였기 때문에 노출 영화를 찍을 수도 없었고 찍어서도 안 됐습니다. 컬러 TV가 이제 도입되면서 TV 드라마에서 경쟁에 밀렸던 영화가 생존을 모색하기 위해서 여성의 몸을 상품화하는 작품들이 주로 나왔는데요. 하지만 80년대 이후 여배우들의 노출은 영화의 완성도를 위해 필요한 장치로 인정받기 시작합니다. 파격적인 연기를 선보인 이후 세계적인 배우로 성장한 강수연 씨. 그녀의 열연 이후 노출은 작품성을 담보할 경우 흥행에 좋은 소재이자 스타로 커가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된 거야? 무슨 이제 이야기 했잖아요. 노출 연기를 하는 거에 있어서 좀 부담을 느끼는 여배우들이 아직까지 많은 건 사실인데요. 노출 연기를 통해 한층 더 성숙하고 더 좋은 연기를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여배우들도 최근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특히 최근 들어 여배우들의 파격적인 변신이 늘고 있는데요.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침체된 영화 시장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비단 극장에서뿐만이 아니라 온라인 다운로드, IPTV 등 2차 부가 판권 시장에서의 흥행이 보장이 되기 때문에 제작사 입장에서도 노출을 강조한 영화를 만들 수밖에 없는 거죠. 침체된 영화 시장 그리고 자극적인 소재들 때문일까요? 여배우들의 노출은 효과적인 홍보 소재가 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19금 판정을 받는 경우가 노출이 굉장히 과다하다거나 아니면 폭력이 굉장히 세다거나 한 경우가 있는데 오히려 그 부분을 조금 더 셀링 포인트로 잡아서 그걸로 관객들의 시선을 사로잡고 그 다음에 영화 이야기로 풀어가는